있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로니님. 아, 이제 물 좀 타고. 수박 밀리는데? 손톱 좀 발라보려고? 쌤이 며칠 전 꼬북칩? 꼬북칩 먹었어요? 이마트 가서 잘하셨어요. 맛있었습니까? 텐트 치고? 정말. 네일을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없어. 뭐 바를 게 없어. 베이스 코트. 뭔가? 웬일이야, 왜?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미쳤네. 또라이들이네. 욕을 안 할 수가 없구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저래? 왜 그래? 징그럽게? 네일을 할 때는 바닥에 매니큐가 묻을 수 있으니까. 신문지 하나를 깔아놓고. 부장이 바리지를 추스려? 뭐 그런, 그 신고했어요? 신고한 거예요? 끝에 부분만 살짝 갈고. 근데 갈 것도 없어? 깨끗해서. 교감만 쫓겨났대? 야, 그래갖고 어떻게 학교를 다닐라고. 그 학부모는 참. 그 학부모 애기는 어떻게. 아 참. 그래도 애기도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야. 뭐 그 엄마야 그런다 치지만, 그랬다 치지만서도 그 애기는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여자가 꼬셨대요. 별 희한하게 돌아가는구만 세상이. 그러게. 아유 참 무섭다 무서워.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녹색 어때? 녹색 어때요, 여러분? 녹색. 시원한 녹색. 아리짱님, 일로 와. 오시오. 녹색에 또 펄도 좀 넣고. 어떠냐고. 녹색 아니면 펄행이. 색깔은 어떤 게 나을까?
아니면 핑크핑크하게 바를까? 핑크핑크. 라인도 하나 그려보자. 아니요. 저는 젤이 없어요. 저는 젤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냥 바르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매니큐어. 녹색으로 나도 하려고. 매니큐어 안 바른 지 하루 오래돼갖고 색깔들이, 아니 애들이 좀 그래 보인다는? 뭐라 그래? 굳은 느낌? 발라보자. 시작합니다. 먼저 손톱을 좀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줘야겠지. 대충 발라요. 대충 대충. 베이스 코트는 대충 발라도 되니까. 하나도 못 가서 다 뜯어버리. 로사님은 되게 성격이 확실해. 근데 젤네일은 그렇게 잘 뜯어진다면서요? 한번 뜯으면 확 뜯어지는. 그거 근데 많이 하면 손톱 다 상한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벗겨낼 때, 그 벗겨내는 게 굉장히 그거 돼갖고, 세갖고. 원래 매니큐어 할때 무릎에다 딱 올려놓고 해야 편한데. 손을 무릎에 딱 올려놓고.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말려. 말리고. 탑 코트도 미리 꺼내놔야 돼. 에이. 베이트 코트는 금방 마르니까. 혼자 살때 저는 진짜 손톱을 많이 길었었어요. 진짜 이만큼씩 길어가지고도 막 설거지하고 그랬었는데 살짝 돈이 아까워. 근데 전한 번도 가서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집에서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이지. 내가 이 색깔 싫어하는데, 나이 색깔 진짜 손톱 잘 어울린다? 내가 분홍색을 안 좋아하는데, 진짜 분홍색이 손에 잘 어울려. 그러더라고. 돈이 아까워. 그럴 때 있어. 인정해. 흰색. 잡고. 특히 이제 가정주부 되면은 좀 아깝지?
한번갈때 돈이 비싸잖아요. 엄지랑 약지만 이렇게 가서 하라고? 그 귀요미 천잘세. 남자가 그런 거 하라고 하기 쉬운 거 아닌데. 로다님 소주 드시고 계세요? 갑자기 웬 내일 배불러서. 이렇게 여기 약지랑 여기만 이렇게 하얀색을 발라줬어. 붙잡았어. 젤네일 받을 때면 한 번에 3, 4만 원?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네. 뭐 다녀봤어야 알지. 음식물로 채워. 내 사람이 한번 하면 그건 있잖아요. 한번 했을 때 만족감? 나만의, 내가 그냥 느끼는 혼자만의 만족. 기분 전환. 그래서 이제 여름에 피서 가기 전에 많이 여자분들 가서 기분 전환하고 왔어요. 그리고 막 샌들 신기 전에 한 번씩 하고. 맞아, 생각하면 못해요. 하나씩 다 발라줄게요. 나 이거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거지. 아, 근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냥 바르는 거지. 방법은 없어. 잘 마르게. 패디도 해요. 하는데 오늘은 안할 거야. 오늘은 손톱만. 오늘은 손톱만. 새끼손톱은 하얀색으로 할까?
뭔가 높은 데서 하려니까 잘안 된다. 음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미안해요. 노래가 없어서. 아, 진짜요? 다들 꿈 있는 것도 잘하셨어, 그지? 잘하셨는가 봐. 우리 다 비슷해. 다 친구야. 남자들 꽤나 올리고 댕겼어, 우리. 지금 무덤에 들어갔지만. 지금 아까워. 다 아깝지, 뭐. 하니까 받으러 가고 싶어요? 그지? 남이 하면 하고 싶어. 아니, 언젠가 한번 내가 하려고 손톱 계속 지르고 있었어요. 여름에 좀 해야 손이 시원해 보이니까. 아깝죠, 지금은. 그거, 이제, 물가를 알고, 또 이제, 내가 결혼을 해갖고 가정 살림을 살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아깝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옛날에 이제 신랑이랑 뭐 데이트하거나 이랬던 데이트 비용은 별로 그렇게 아깝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공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저게 내 돈이구나 이런 생각. 신랑 돈도 내 돈이구나. 맞아, 벗겨지죠. 일단 발랐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씩 말려가면서 하는 거야. 엄마, 젤 네일이 아니니까. 궁금하고 있어요. 토크옷을 해줘야 색이 선명하다는 거. 한 번만 발라주면 색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매니큐어는 진짜 잘 발리는데 어떤 매니큐어 진짜 안 발리는 애들도 있어요. 짜증나게 안 발리는 애들. 그리고 좀 바르다 보면 굳는 애들도 있고. 딴게 비지떡인가? 시댁에 평범하게 평소대로 없는 척하게. 그래, 맞아. 다들 그냥 없는 척 모르는 척막 이런 걸 해야 돼. 괜히 나서서 뭘 아는 척뭐 있는 척 하면 못 써. 자꾸 없는 척 모르는 척 해야 돼. 그게 나중에 나에게 득이 돼요. 아니, 근데
임신하면 매니큐어도 안 돼요? 나 그건 몰라. 임신하면 매니큐어도 하면 안 돼? 안 좋겠지? 하지 마. 안 좋다는 건다 하지 마요. 지금 두 번씩 다 바르고 있어요. 말라라, 말라라, 말라라. 새끼손톱. 이쁘게? 저는 원래는 안 이쁘게 하고 다녔어요. 안 이쁘게 뭐야 그냥 추리닝에 그냥 바지 입고 그냥 그렇게 평소대로 그러고 갔었어요. 옛날에 그냥 그러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은 상황이 제가 엄마를 만난 날이었어. 우리 친정엄마. 근데 여러분 알지? 내가 친정엄마 만나러 갈때 어떻게 하고 가는지. 세상 연예인 같이 하고 가요. 곧 레드카펫 밟게 생기게 마냥. 근데 그런 상태로 시댁에 간 거예요. 상황이 그래갖고 급하게. 여러 번 했어? 오. 후줄근하게 하고. 하고 이제 시댁에 그러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놀래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잔소리가 아니라 너무 예뻐갖고 그런 걸 처음 보셔갖고 놀래신 거예요. 전화로 몇번 전화를 하셔갖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민지야, 너는 진짜 예쁘더라. 진짜 예쁘더라. 어떻게 치마를 그런 거를 세상에. 야, 너 꾸미니까 다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칭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좀 너무 무서웠어. 좀 눈치가 보였어. 아니, 그랬는데, 그 얘기를 지금껏 또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많이 놀라셨던 느낌? 많이 놀라셨구나. 보수. 야, 너 세상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어떡해. 너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발라. 야, 이거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 어떡해. 넣을 때 잘못 넣는가 봐. 나보고 바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얘는. 도대체가. 어떻게 바르라는 거야? 얘너왜 꼬부라져 있니? 바람 환장하겠네. 바르기 힘들다, 야. 바르지 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갈고리입니까? 이거 뭐야, 갈고리예요?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여기 끄, 이거 묻혀? 아, 정말.
하나 만져가겠구만. 어떻게 발라야 되지? 집중하는 중. 바르지 말란 소린가? 비교해? 아, 비교는 좀 아니다. 아니, 뭐 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누구랑 비교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다. 에이, 그거는 어머님이 잘못하셨네. 아니, 뭐, 좋은 비교든 나쁜 비교든 비교는 안 좋아. 나참 이걸 발라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보니 우습도다. 더럽게 안 발랐네. 맞아, 자기 새끼만 이쁜다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다 벌받습니다, 그거. 다 벌받아, 다 벌받아. 본인도 며느리셨을 텐데. 아니, 본인도 며느릴 거 아니야. 자기 딸도 며느리고. 이거 어때? 어떻게 하면 똑바로 돌아올까? 그치? 같이 살면 명 단축하는 일이지. 일단 이렇게 완성됐어. 색깔 별로 티는 안 나네? 어때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색깔은 얘랑 요 중지랑 같은 색깔, 얘랑 중지랑 같은 색깔. 손도 깎았어? 잘했어. 잘했어요. 아니, 엄지에다가 도트를 좀 찍으려고 했는데, 찍을까 말까 생각 중이야. 엄지 손가락에다가 도트. 구부러진 거. 아, 진짜. 아, 구부러진 거 바르기 힘들었어. 그 라인을 그리고 싶었는데,
안 그려져. 안 그려집니다. 여기 엄지에다 도트를 조금 바를게요. 도트가 좀 마를 동안 꽃잎? 그런 거 없어. 아니, 제가 그런 뭐 네일 전문 뷰티 방송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그냥 내가 바르는 거라. 그런 장비가 없네요. 도트 보여요? 벌써 7시야. 그러지? 내가 좀 애매하지? 면봉으로? 귀찮아. 면봉 가지러 가기가 귀찮아. 여기 도트봉도 있는데 귀찮아갖고 그냥 하고 있어요. 도트봉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야, 왼손이 더 잘함. 나 왼손잡인가? 나 왼손이 더 잘했어. 아니야, 매니큐어 있었어요. 봐봐. 오른손 도트는 이렇게 했는데, 왼손 도트. 왼손으로 찍은 도트. 왼손 더 잘했지? 충전기 좀 꺼볼게요. 현금? 야, 벌써 그거구나. 돈 나가는 달이 오는구나. 여러분, 살짝 그거 튕길 수 있어요. 나가면 안 돼? 잠깐만.